금기된 욕망의 상징. 달콤하면서 쌉싸름한 초콜릿. 피데의 바람둥이로 알려진 카사노바가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했던 초콜릿. 카사노바는 초콜릿을 이렇게 칭했다. 사랑의 묘약.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초콜릿의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개선 효과.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 초콜릿.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 비록 초콜릿이 사랑의 묘약은 아니지만 초콜릿을 건네주는 그 마음을 전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